언젠간 슈퍼개미! 이거 왜 이렇게 날아간 줄 알아? 왜? 어? 아이언맨 이렇게 날아갔다. 이러고 날아갔다. 어제 봤어. 어. 스포는 안 하는 걸로. 자기도 봤잖아. 따로 봤잖아. 하루씩 시간 차놓고 한 사람 애기 보고 한 사람 영화 보러 가고 한 사람 영화 보고 한 사람 애기 보고 어제는 제가 갔어요. 자기 어때? 재밌었어? 응. 자기 재밌었어? 응. 나는 영화 보는 애는 영화 집중이 안 되고 왜? 어? 아 그리고 자기는 좀 화가 났어. 왜? 진짜 나중에 우리 아들 소풍 갈 때 나 응.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 마. 왜? 나 갈 때 자기가 뭐 줬어? 맥주. 맥주 한 캔하고 포카치만 하나 가지고 갔지. 응. 딱 갔어. 영화에 가가지고 자리에 앉으니까 양 옆에 이제 형아들이 와서 앉는 거야. 응. 그 야간에도 사람이 꽉 찬 거야. 응. 등치 큰 뚱뚱한 형아들 와가지고 숨을 거칠게 딱 앉았어. 딱 앉아가지고 봤더니 머리가 흥큼 들고 있어. 거기서 빈부격차 확 느꼈잖아. 나는 포카치 그거 하나 쪼만해. 그 맥주 기네스 먹었는데 왜 봤는데 뭐 신기한 걸 듣고 있어. 통이 이만한 거에 팝콘이 달려있는데 반반씩 담겨있는 거야. 한쪽에서는 반짝반짝하는 게 그건 허니 뭐 이런 거 같아. 하나는 노말인 거 같아. 그 위에다가 오징어 버터 있잖아. 이만한 거 딱 그냥 딱 넣는데 확실히 있는 집 부자티가 딱 맞더라고. 귀티가 나더라고. 딱 살찐 것도 보니까 딱 귀티가 나. 콜라도 큰 거 있지. 그거 딱 큰 거 넣고 먹는데 아니, 그날따라 그 맥주도 기네스인데 맛이 없는 거야. 김도 빠져있고 달달한 그 콜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아 나도 저거 근데 영화관은 비싸잖아 그게. 영화는 나 우리는 또 영화관 가기 전에 그 미리 그 준비하고 가잖아. 근데 자기가 좀 잘 좀 준비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거기서 그 영화 보는 애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을 텐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. 마사카, 손나, 허니버터 반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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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따라 오징어가 이렇게 토실토실한 게 버터 오징어거든. 버터가 잘 발라진 것 같고 버터 오징어 냄새 나고 신경 쓰이더라고. 양쪽에서 둘 다 나는 선전하는 동안에 그 포카치 다 먹었어. 아 이거 너무 조금이야 그거. 포카치 다 먹어가지고 맥주만 쓴 맥주만 이렇게 먹고 홀짝홀짝 먹는데 아 그 달달한 콜라가 먹고 싶더라고. 그리고 이것도 그 아저씨 그 형은 부자니까 이거 팝콘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데 내가 보니까 딱 분명히 이 형 다 안 먹어. 남어.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거 조금만 좀 이거 조금만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? 영화 보는 조금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.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티 안 나게 이렇게 솔딱 하나씩 집어먹을까? 모를 것 같은데? 어? 막 박진감 넘치는 애한테 딱 살짝 먹으면 그 생각도 했어. 솔직하게. 진짜야. 하다가 아니다. 그거 걸리면 이제 그래도 유튜버인데 알아보는데 이렇게 팝콘 훔쳐먹었다 걸리면 또 무슨 개망신이야. 그래가지고 딜을 하자. 속으로. 남기실 것 같은데 1,000원치만 파시면 안 될까요?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네. 1,000원치 달라 그러면 얼마나 줄까? 분명히 남겨. 어? 좀 많을래나? 한 500원으로 쇼부 볼까? 그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지. 집중이 안 되더라고. 아니 이 전편이 더 재밌었어. 더 전편이. 아, 근데 부자들 많아. 그거 비싸던데 그거. 아이씨. 다음에 우리 주식 상한가 맞으면은 나는 허니버터 그거 오징어랑 다 해가지고 한번 먹자고. 네. 같이 갈 때. 근데 아 진짜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좀 잘 좀 챙겨주지. 집에 뭐 없었어? 좀 없었어. 달달한 음료수랑 뭐? 없었다고. 아 진짜 가가지고 빈부경찰만 느끼고 왔어. 기분만 잡쳤네. 다음에 사람 없을 때 가야지. 자 오늘 장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은 또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 거라. 아니야. 진짜인데 진짜 속마음을 그렇게 생각했는데. 아니 난 전편이 더 재밌었어. 더 박진감 넘치고 그렇게 막 생각할 거 없이 팍팍 지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막. 자 오늘 뭐 할 거 없나? 호부터 오늘 딱 보니까 장이 오늘 일정 오늘 개폭등했네. 장이 개폭등했네. 봐 하루를 못 가잖아. 봐 조금만 이틀 그냥 은봉 딱 내놓으면 우리 뭐 몰랐나? 당연히
지표 나오면 안 좋을 줄 알았지. 뻔하지. 내가 얘기했잖아. 그런 정책을 피면 좋을 수가 없는 거야. 당연히 안 좋아. 반영됐다니까. 다 반영. 지금 G3들은 막 날라가잖아. 일본, 뭐, 미국, 뭐, 막 팍팍 날라가잖아. G5 날라가잖아. 우리만 지금 금융위기 아니야. 이틀 금융위기 했잖아. 그럼 거기서 또 털렸어, 분명히. 여기 형한테. 분명히 털렸어. 그거 이미 다 페이크 주국으로 가서 딱 폭등시켜버리잖아. 또 여기서 또 멤버, 온다니까. 온다니까. 이게. 여보, 우리나라 경제 내가 좋게 본다고 해서 안 좋게 본다 그랬어. 안 좋게. 경제는 안 좋게 봐. 주식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. 좋게. 주식은 좋게 본다니까. 오히려 돈 벌기 좀 괜찮은 장이야. 올해 상반기 괜찮단 말이야. 그 왜 그래? 게임의 법칙. 룰 오브 더 게임. 아니야. 아니 뭐 그런 게 있어. 그 느낌에 20년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와. 느낌이야. 맞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틀렸으면 이 멘트 없는 거야? 여기 사람도 뭐 야 제가 20년 전에 뭘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사실 아니거든. 딱 오늘 반등하는 거 보고 딱 멘트 이렇게 딱 하면 있어 보이잖아. 있어 보이지. 누가 그랬대. 유튜버에서 나를 막 언급했다는 거야. 뭐 하수라고 깠다는 거야.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뭐 화가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어떻게 알았지? 티가 나나? 티가 나나? 나를 언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 거 막 반다는 거 아니야. 내 거 보면서 그러면 치료를 씻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. 백방이다, 이거 백방이다, 이거. 이거 진짜 백방이다. 나를 막 그렇게 방송에서도 깔 정도면 누군지 모르겠어. 누가 그랬대. 너 채팅에서 막 그러더라고. 자, 오늘 그럼 뭐 이거 해야 돼, 이거. 호호호호호호 하고 내가 딱 보는 거. 그치, 장이 이렇게 올랐는데. 내가 좋게 보는 에르티베큐. 우리 있어 없어? 있어? 없어. 없어. 저번에 여기서 팔았어. 털렸어. 다시 살 타이밍 보는데 못 샀어. 아, 우리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. 근데 내가 목요일 놀러 나갔지. 금요일하고 우리 소풍 갔지. 그러면서 내가 이 엇박이 너무 났어.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나를 바쁘게 하면 안 돼, 여보. 자기가 알아서 소풍도 애들 다 데리고 자기가 처리해야지. 금요일날 우리 손해본 거 얼마 손해봤는지 알아? 자기 보면 깜짝 놀랄걸. 진짜 깜짝 놀랄걸. 그 돈이면 지금 허니버터 빡콘 그거 몇 팩이 아닌 다섯 개는 사겠다 이씨.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니, 내가 이거 얼마 가면은 예약돼서 띵동 알려주는 거 없어? 그걸 일일이 다 해놓냐? 그걸 일일이 다 해놓냐? 그리고 증권사 직원도 뭐 이거 종목도 그렇게 많은데 다 하냐? 걔도 이제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막 계좌도 나눠져 있는데 그럼 막 브로커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뭐 얼마 가면 다 팔아주세요. 그게 안 돼. 그렇다고 또 놀러 가가지고 이거 막 노상 보고 있으면 또 그렇잖아. 기분 안 나잖아. 나 스타일 알잖아. 나가면 안 보잖아. 사서 써야 되는데. 에르티베큐 없어. 호 취소. 도로 넣어야지. 호 했으니까 후. 도로 넣어야지. 암흑약품 반등하네. 본전 왔어. 이제 본전이야. 야, 내 것들은 별로 안 오르고 오늘 나 없는 것도 내가 하나 있다. 풀무원. 크, 신고가. 내가 예전에 풀무원도 요거 그때 좀 물리고 이제 작년 말쯤에 샀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. 기다렸더니 봐. 자수에서 광명? 기다림의 미야. 자수에서 광명 찾았잖아, 지금. 딱 오잖아. SM 라이프 디자인 반등 나왔네. 금요일날 샀으면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있어, 없어? 없어? 없잖아. 다 깠잖아. 최고점 여기서 깠잖아. 2815원에 깠잖아. 뭐 내가 없는 것들만 막. 근데 전체적으로 오르네. 그러니까 태평양 물산 오르네. 태평양 물산 내가 방송 중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소형주여가지고 누가 물어봤어. 라이브 방송 내가 안 지웠으니까 있을 거야.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. 내가 딱 한마디 했어. 보유 중. 보유 중. 싸게 샀지. 네가 한 10몇 프로 먹었지. 태평양 물산하고 정다운하고 약간 우산 장수, 집신 장수 같은 게 좀 있어. 생각해봐. 비 오면 뭐가 잘 팔려? 우산. 우산이 잘 팔리지. 해가 쨍쨍되면 뭐가 잘 팔려? 집신. 잘 아는데? 해봤나? 팔아봤나? 자영업 좀 해본 거 아니야? 아, 근데 좀 상쇄되는 게 있어. 정다운은 우모가 5리털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태평양 물산은 OEM이니까 뭐 사실은 쿠션 먹고 해가지고 별 우무 오르고 떨어진 거에 막 그렇게 막 영향이 크진 않아. 또 오르는 게 더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. 다른 면에서.
그냥 한번 우산 집시 드립 치고 싶었어. 그 있잖아, 항공하고 어 정유주하고 그 또 이제 또 상관 계수가 있다고. 정유주는 유가가 이제 뭐 우상향하고 그런 게 있거든. 다 소용없고 그냥 유가가 안정적으로 오면 다 둘 다 좋은 거야. 로드 팩터가 제일 중요해 항공은. 그러니까 승객하고 환율이 훨씬 중요하지. 환율 훨씬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? 환율. 환이 제일 중요한 거. 환이 제일 커. 제일 큰 요인이야. 어? 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가장 커. 그 다음 뭐야? 운. 유가. 기름이야. 석유야.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해봐.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? 석유가 없었다고 생각해봐. 어떻겠어? 인류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막 IT 시대에 막 이렇게 됐을까? 절대 아니거든. 왜냐면 인간이 공간을 이동할 때 있잖아. 석유가 반드시 필요해요. 자기는 달리기 잘하니까 이제 풀만 뜯어먹고 달리겠지만 석유가 반드시 필요해. 그게 그러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뭔가 발전하는 거야. 그 모든 거를 이제 석유 에너지를 갖다가 열 에너지로 교환하잖아.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열 에너지로 인간이 이동하는 거 아니야. 그러면 미세먼지도 따라오고. 그래, 그게 중요해. 뭐 전체적으로 장들이 올라서 거의 또 신고가에 얼추 조금 빠져서 신고가에 조금 빠져서 내일 또 올라가면은 좀 올라갈 것 같아. 왜냐면 내 거 좀 주력들이 요즘 좀 약세야. 아 이거 내 주력들이 이거 약세네. 없는 것도 막 쭉쭉 가네. 에어티뱅크 털리고 막 이런 것도. 에어티뱅크 많이 사고 싶었는데 아 그 주력들하고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. 얘를 팔아서 얘를 가야겠다 딱 생각하는데 얘가 먼저 가.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. 주식 못한다는 뜻이지. 그 자연사면 착착 맞히지. 뭐 또 있나? 또 특별한 거? 다 올랐어 오늘 뭐. 야, 금강공업도 금요일 날 8%까지 올랐잖아. 금강공 우리 없을 때 이거. 그놈의 소풍 가서 씨. 가지 말았어야 되나? 앞으로 혼자 가. 애들 셋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. 우리 때는 말이야 애 셋 치면 어? 그냥 등에 업고 한 손 한 손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다 했어. 우리 엄마 때는 다 어? 그렇게 다 했다고. 난 아니야. 어? 90년대 생이 말이야, 어? 어? 빠져가지고 말이야. 야, 안티 막 돌 던지는 소리 막 들어온다, 이제. 내가 던질 거야. 이제 언니들 막 와가지고. 아니, 언니들 비중 많이 늘었어. 이제 10% 넘었어. 언니들이 진짜 많이 보더라고. 역시, 이거. 역시, 이거 있잖아. 이거지, 이거지. 이거면 끝이지. 아무래도 계속 올라갈걸? 5대5까지? 아 정다운 아까 막 오르다가 좀 빠졌네. 오늘 정다운 조금 줄이긴 했지. 정다운 뭐 그게 다네.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몇 개 줄여야겠는데. 아 주력들이 안 갔어. 주력들 뭐 알잖아 맨날 뭐 얘기하는 것들. 뭐 그래 오늘 뭐 썩썩해. 그냥 장 오른 거에 비해서는 오늘 내 것들을 좀 피해갔네. 대한통운 개물렸고. 아 물린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. 하나는 이거 도로 다 내려가 버렸고. 오 삼성 SDI 오늘 장이 센 거니까 삼성 SDI 이제 수익 좀 나고 있고. 삼성 SDI 잘 될 것 같아. 삼성 SDI도 봐 이거 집벽대랑 맞고 이제 반등 나왔잖아. 오로라 그러니까 오른 같은 날 오로라 쫙 뽑아줘야 되는데 쓱쓱하구만. 아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거 하나 나왔어. TK케미칼 상한가 나왔는데 27.59% 올랐는데 TK케미칼 크게 큰 실수했다. 다시 올라가기가 여기서 개미도 엄청 물렸을 거야.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을걸. 아 싶어 본전 와버렸어. 난데모 나이 다이저브 데스. 아 괜찮아 그래도 뭐 내가 뭐 괜찮아. 다 끝났네 오늘. 시간 다 됐네. 아 내가 발표한 종목 주말에 딱 회의드 가가지고 발표했거든. 아직 모임 가니까 그 슈퍼개분들 내 방송을 다 보더라고. 하나하나 다 보는 것 같아. 난 내가 이 얘기하면 모르겠지? 했는데 꼼꼼하게 다 보더라고. 그리고 반응이 좋아. 그 형님들이 그러는 거 봐서 방송이 그렇게 후지진 않나 봐. 나는 솔직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봐도 주변 사람들은 아 그 뭐야 그게 채통 없이 어?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? 요즘 뭐 힘드니? 이런 얘기 나올 걸 줄 알았거든. 근데 아 방송 재밌다고 그러고 반응이 좋더라고. 그래서 어. 나만 창피하지. 나만 창피하지.
아니, 걔도 만나서 그 아 걔가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래. 아 형 걔도 이제 꼼꼼히 보는 것 같아. 걔가 그 이번에 토요일 날 거기서 그 슈퍼개미 또 나란히 있잖아. 성공해가지고 진짜 막 큰 슈퍼개미더라고. 건대 큰 강당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어? 그 위대하신 손 소장님 그거 강의하는데 막 먼저 가서 사전 연습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 형님 그 아 제 얘기 하셨다면서 아 제 얘기 민망해하더라고. 그래서 민망하니까 영서 얘기는 안 하는 걸로. 영서야 이제 네 얘기 안 할게. 미안. 지영성. 야 뉴스에 다 나왔더만 뭐 내가 뭐 어찌 그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간 사람도 한두 명 될 걸 그거. 그 강의로도 많이 받더라고. 아씨 나도 그런 거 강연하면은 사람도 올래나? 근데 나는 슈퍼개미가 아니니까 강연할 뭐가 그게 없다. 다른 사람 성공한 투자자에게 듣는 뭐 투자의 뭐 이런 거지만 나는 뭐 해야 되냐?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. 저같이 살지 마세요. 어? 그런 거? 투자 냉철만큼 하면 냉철같이 산다 이런 거. 방송할 적이 없네. 근데 내가 발표를 했어. 11명이 오셨거든? 몇 표 받았게. 이렇게 우리 딱 우리 저기야. 거의 북한 그거 같이 딱 손을 딱 드는 거야. 찬성! 어. 찬성 그럼 편입하는 거고 과반이면 편입, 과반 아니면 편입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종목도 많이 나와서 좋은 종목도 많이 편입됐어. 내가 딱 발표를 했어. 몇 표 나왔게? 8표? 8표? 오씨. 맞아? 거의 맞췄네. 9표 나왔어. 9표 나왔어. 그럼 뭐야? 편입. 두 명의 반동분자가 있다는 거야. 기억해놨다. 내가 다음에 발표 따지 마. 그 내가 발표를 딱 하면 그 나랑 꼭 겹치는 형이 있어. 슈퍼게임 형이 있어. 그 형이 나랑 종목이 좀 겹쳐. 내가 딱 종목 문만 떼우잖아? 그럼 나 발표할 필요가 없어. 그 형이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아니까는 아 나도 주주여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. 단점 위주로 얘기를 해. 나는 이제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. 편입을 시키니까. 우리 또 상금도 조금 주고 그러거든. 그냥 단점 위주로 얘기를 막 해. 채찍 막 때려. 그러면 안 가. 둘이 엄청 겹치거든? 안 가. 근데 좋은 회사니까 겹칠 거 아니야. 어? 겹칠 거 아니야. 형도 궁금하겠다. 뭔 종목인지. 좀 더 사고, 좀 더 사고. 좀 더 사고. 소형주 해가지고 좀 얘기하기가 좀. 뭐야. 근데 별거 없어. 안 가. 내가 볼 때는 얘기하면 민폐야. 얘기하면 그거 안 가. 얘기. 그거 안 가거든, 그거 분명히, 그 종목. 근데 9표 받았어. 딴 거 이익 나는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조금씩 팔아가지고 조금씩 좀 사 모아야지. 아우,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. 근데 9표 받았다는 거. 자랑하는 거야? 어, 내 표는 잘 받아. 표는 잘 받아. 아, 종목도 괜찮아. 헤이, 이번에 괜찮았어. 또 장도 괜찮고. 장이 그렇게 주가가 낮지도 않고, 높지도 않고, 괜찮아.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살만한 것도 있고, 안 오는 것들도 있고, 괜찮다니까. 어, 오늘 뭐 샀는지 팠는지 얘기하자. 아, 오늘 한지칼 조금 샀다. 어떻게 됐냐? 아까 아침에 좀 샀는데. 어, 빠졌다. 물렸다, 야, 물렸어. 1.2% 빠졌다. 36,150원에 샀네. 물렸네, 물렸어. 아니, 그냥 조금 사봤어요. 물 떨어지라고. 25,000원까지 난 도로 떨어졌으면 좋겠어. 25,000원까지. 안 빠지겠지? 25,000원까지 빠지라고 조금 샀고. 아, 사조예표 추매했고 원래 좀 있었어, 사조예표. 좀 있었는데 사조예표 조금 추매했고 정다운 좀 팔고 아까 막 오를 때. 그리고 뭐 주춤하는 것들, 뭐 기존에 있는 것들 뭐 추매 조금 하고. 별거 없네, 오늘. 조금 하고 잤어. 자기 들어올 때 나 뭐 하고 있었어? 자고 있었지. 그럼 몇 시에 일어났어? 2시에 일어났어, 2시에. 나 일어나서 보니까 2시더라. 아, 요새 조금만 해도 막 피곤하고 그런 게 늙었어. 자 형들 목요일 금요일 장이 힘들었지만 봐요 오늘 바로 폭등하죠. 기분 좋죠? 제가 형들 3,010만큼 사랑합니다. 그러면 3,010만큼 사랑하는 형들 들어가세요.